됐나? 아예 방송이 멈춰버려가지고. 네네, 요즘 자주 이러네요. 그러게요. 재경한테 전화 왔었어, 방송 튕겼을 때. 여보세요? 튜토리얼 다 했어? 뭐 별로 안 무섭던데? 아니 튜토리얼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난 15분 만에 끝내고 나왔는데. 형 근데 문제가 있어. 형이 나보고 먼저 설백님이랑 통화해보라고 했잖아. 저분 혼자만의 싸움하고 계신데? 지금 반도 안 온 것 같은데 튜토리얼. 저분 혹시 지금 완전 쫄고 있어 막? 그건 잘 모르겠어. 일단 튜토리얼이 반도 안 왔다는 거는 보여. 그럼 너가 이제 눈치 좋아하죠. 어차피 샌드백 포지션이라며. 아... 가서 이제 그 방송의 채팅창에서 30분 지각 좀 해봤는데 하면서 막 그랬어야 그래야지. 맞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이게 우리 두 명이 지금 총을 들고 있고 지금 한 명이 총이 없는데 지금 누가 문제지? 야, 오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겠어. 야 걱정하지 마. 형도 뭐라 할게. 형 저기 방송 채팅에 저 있는 튜토리얼 다 끝났는데 한 번만 쳐주면 안 돼? 조용히 하고 있어. 형이 알아서 해. 근데 형 그 마이크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?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평균 소리야. 형 지금 내가 소리 200까지 키워두고 디스코드 자체 소리도 키워놨거든.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형? 야 나 사실 뒤에 기대고 있었어. 앞으로 와. 아. 아니 소리가 작다잖아. 아. 어디 상탈이야. 아. 너도 어제 술 마셨다며. 어제 어땠어? 몰라, 나 필름 어제 술 마시고 방송 켰는데 방송하는 도중에 필름이 끊겨버려가지고 나 어떻게 방송했는지 기억이 안 나. 안 킨 게 다행이다 야. 그래가지고 이제 단원분들한테 녹화하신 분 영상 좀 줘보세요. 제가 어제 무슨 짓을 했는지 해가지고 녹화본을 받아서 봤거든? 흑역사가 하나가 좀 그 만들어진 것 같아. 너 막 혀 막 거의 뭐 한 4분의 1 막 잘렸어 막? 막 혀로 트위스트 오지게 쳤잖아. 나중에 뭐 나는 지금 모르잖아 그거를. 어차피 나중에 영도로 올 거야. 영도로 오는 것도 영도고 이게 또 내가 보니까 재밌어. 술 마시고 꼬장 부린 게 또 재밌어. 그리고 이 새끼가 괜찮아. 방송을 하는데 불금을 또 끄고 방송을 했더라고. 그래서 유튜브에까지 올릴 수가 있게 된 거야. 유튜브가 지대로 뽑았잖아. 진짜 튜토리얼 언제 끝나시지? 너가 텍스트로 꼽죠. 그럼 내가 이제 올 때 내가 한마디 할게. 아니야 기다리자. 솔직히 나도 좀 텍스트로 남기는 거는 좀 쫄려. 나는 이런 시간 약속 참지 못해. 참지 마요. 나 지금 참지 못해. 형 혹시 졸려? 나 지금 당장 아니? 나 지금 당장 밖에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형이 뭘 할 수 있는데. 라면에 김밥에 만두까지 시켜 먹을 정도니까 지금 개빡치게 하면. 저녁 안 먹었어? 저녁은 안 먹었어. 사줄 거야? 근데 형 3부 방송까지 있잖아. 막내가 사주는 밥? 근데 형 3부 방송까지 있잖아. 뭐 밥 먹고 와서 다 시키면 되지? 이야 리방을 한다? 진짜 감다디다. 밥 먹는 것까지 단원분들한테 보여줘야지. 나 너무 많이 보여줬어. 더 보여줘 그러면. 계속 봐도 계속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. 내 먹방 보다가 부모님이 갑자기 들어와서 야동 틀었대. 그게 무슨 말일까? 그게 무슨 소릴까? 내 먹방 보다가 부모님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내 방송 끄고 야동 틀었대. 아 형 먹는 모습 먹는 소리가 너무 야무져서. 나 마라탕의 분모자를 먹은 적이 있어. 방송에서. 마라탕이야 좀 약간 너 먹어봤어? 먹어봤지. 약간 되게 말랑말랑하고 찰떡찰떡하고 찰지잖아 애초에.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일단 마이크에 대고 그냥 먹었어. 그걸 유튜브에 올렸지. 도딱 먹었어. 나 그때 이거로 푸드 섹서. 아 푸드 섹서. 먹는 모습이 섹시하다는 말이지? 그냥 이 마이크에 대고 그냥 먹었는데 그 소리가 이게 잘 잡잖아 이게. 그치.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크에 대고 그냥 가까이 대고 먹었을 뿐인데 제가 뭐 이렇게 먹으면서 갑자기 쉣 이런 것도 아니고. 형은 그래서 먹방 웬만하면은 방송에서 안 해. 그거 알아? 내 채팅 단원분들은 다이어트 다 실패한다 나 때문에. 먹는 소리가 너무 야무져서. 나 마이크에 대고 뭐 먹는 소리 내주면 그냥 애들이 아 씨발 야식 시켰어요. 시켰잖아요. 말하면서 와. 아니 내 지금 방송 보고 있는데 진짜 튜토리얼 언제 끝나? 야 내가 한마디 할게 걱정하지 마. 나 초면 안 봐주거든? 내가 형이 한마디 할게. 나 소리는 꺼놓고 화면만 보고 있는데 화면이 막 수전증 걸린 것처럼 막 떨리는데. 채팅창이 크크크크크 많아? 어. 그러면 무서워하시는 거야. 100%다 100%. 그 오른쪽에 심장 박동 그거까지 이제 올려놓으셨는데 심장 박동 수가 지금 131이야 물건 들고 갔는데도 심장 박동 수가 110이 나오시는데 사주 경기하면서 가시는데. 오늘 진짜 게임이 한 11시에 시작하겠네. 화가 난다. 화가 나. 왜 안 아니 화면만 보는데 되게 재밌네. 막 화면이 막 좌우로 흔들려 막. 거의 끝나가? 튜토리얼에서 죽으셨는데? 튜토리얼에서 죽을 수가 없어? 얼마나 많이 맞으셨으면은? 튜토리얼...
그래서 어떻게 죽었지? 나 솔직히 약간 조금 다른 의미로 흥분돼. 되게 그 무서워할 비명 소리 듣기 너무 약간 짜릿해. 잠깐만 형 그 혹시 그런 쪽이야? 아니 뭐 약간 좀 괴로워하는 모습을 약간 조금 너무 짜릿해 할 것 같아서. 형 사이코패스야? 아니 그거는 아닌데 이상하게 약간 좀 남이 괴로워하고 막 무서워하는 거 되게 좋더라고. 그게 사이코패스지.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 소리 지르는 거는 나도 공포 게임 할 때 나도 무섭지 당연히. 나도 소리 지르고 나도 힘들어 하는데 나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즐거워. 진짜 사이코패스네. 드디어 탈출하셨네. 내가 한 마디 할게. 내가 좀 통화해 봐. 하이. 자, 잠시 물 떠오신다고 해가지고 좀 야.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내가 한마디 할 거야. 걱정하지 마. 한마디 할 거야. 오케이. 아니, 설백님. 네. 왜 이렇게 늦었어요? 아, 죄송합니다. 제가. 아니 류야, 아무리 사장님이 30분 늦었어도 그렇게 뭐라 욕하면 안 되지. 아니 어떻게 사람이 너 이거 튜토리얼 있는 것도 몰랐잖아 우리. 그래 바로 그냥 데려오신 거잖아. 근데 왜 너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단둘이 있을 때 그렇게 욕하면 안 되지. 잠깐만. 아니 딴 걸 그렇게 야 나 진짜 육두문자를 그냥. 잠깐만. 설백님이 돌리시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야. 아니 설백님 얘기했어. 제가 아무리 설백님 30분이 늦었어도 아 내가 그거를 이해를 못했네. 너 살살 하는 거 아니야 인마. 30분 전에 미리 튜토리얼을 끝냈어야 됐는데. 아. 그래 아니 진짜 나는 원래 시간 약속에 되게 엄한 건 알잖아 너도 그지? 그치 되게 엄하지 형. 시간 약속 안 지키면 막 되게 화나는 그런 사람이잖아. 근데 어떻게 그렇게 쌍욕 일단 아 설명 제가 다 얘기했어. 쌍욕이요? 제가 다 얘기했어요. 아 괜찮아 얘들. 네? 네 죄송해요. 그러는 거 아니다. 어? 네, 앞으로 조심할게요. 죄송해요. 우리 아이돌이다 알지? 뒷 얘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설백님 오면 한 마디 한다고 했던 게 나한테 한 마디를 하는 거였네. 아 이게 제가 미리 튜토리얼 좀 일찍 하고 싶었는데 게임을 키니까 그 갑자기 그래픽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갑자기 해가지고 맞아요.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. 저희가 튜토리얼을 미리 끝내고 설백님 화면 보고 있었거든요. 퍽! 막 심장 박동수 올라가면서 화면에서 지진나던데요? 아 그걸 보셨구나. 음성으로 하고 있는데 화면이 이렇게 흔들리고 채팅창에 크크크크 혹시 도배 많아?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. 그러니까 아 이번 공포게임 못하시는구나. 아 네 제가 공포게임 정말 못해서 저 소리 없이 화면만 봤는데 방송 되게 재밌었어요. 토크 때부터 지금 벌써 짜릿해 오잖아 미치겠다. 일단 게임 하시기 전에 제 디스코드 사운드를 한 20% 줄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소리를 많이 지르실 예정이시구나. 아 네. 소리를 좀 많이 질러서. 이거 류 혹시 스팀 친구 다 되어 있니? 사장님이랑도? 저희 돼 있나요? 아 스팀 친구가 안 돼 있을 텐데. 네,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. 우리 되게 친하다고 막. 그치 친하지. 그쵸 저희 친하죠. 네 친하죠. 그럼요. 힘줄 주세요. 잠시만요.